인터넷 나라의 게임 로봇 디디와 티티. 2000년 어느 날 인터넷에서 길을 잃어버린 디디와 티티가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튕겨져 나왔다. 사이버 세상에서 게임 로봇으로 명성을 떨쳤던 디디와 티티.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그 명성을 이어간다. 인터넷으로 키우는 애완 로봇 디디와 티티. 디디와 티티는 인터넷으로 키우는 애완 로봇이에요. 디디와 티티는 노래를 아주 좋아하니까 같이 놀아줄 땐 배꼽에 있는 버튼을 꼭 눌러 깨워주세요. 시작할 때는 시야. 내 컴퓨터에 맞게 맞춰줘야지. 배꼽을 7번 누르면 환경 설정을 시작해요. 바닥을 모니터에 갖다 대기만 하면 저절로 시작해요. 자, 다음은 재밌게 놀아볼까? 게임을 하려면 다운로드를 해야지. 다운로드 도는 높은 도. 배꼽을 8번 누르고 아까처럼 바닥을 모니터에 갖다 대세요. 먹이도 먹이고 앰플, 게임, 각종 기능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도는 뭘까? 아, 디지털의 도! 박스를 한 번 치면 왼쪽으로, 두 번 치면 오른쪽으로, 그리고 세 번 치면 이렇게 졸졸 따라와요. 장애물을 만나면 코를 깜빡거리며 피해가요. 디디와 티티, 장래 희망은 유명한 로봇 축구 선수가 되는 거래요. 와, 공 모는 게 꼭 이동국 선수 같죠? 디디와 티티는 정말 애완동물하고 똑같아요. 칭찬해주니까 기분이 좋아서 노래하고, 귀찮게 보니까 도망가다가 울음을 터뜨리고, 저런, 디디와 티티가 심심한가 봐요. 안 놀아주니까 꿈나라로 가버렸어요. 훈련을 열심히 한 디디와 티티는 나이를 먹으면서 똑똑해지고 행동도 빨라지지요. 그리고 우리의 디디와 티티는 게임도 아주 잘해요. 한번 해볼까요? 얘는 레이싱 예배. 배꼽을 두 번 누르면 레이싱 게임. 검은 선 위에 올려놓으세요. 달려라 디디 티티. 어? 박수를 치니까 노래도 부르네. 미는 미노 미노 미. 이번에는 천하장사 대결. 이런 놀이터 안에 디디와 티티를 마주보게 놓고 박수를 치세요. 과연 훈련을 잘 시킨 로봇이 세 분. 힘도 중요하지만 기술도 중요하겠죠? 파는 파티 파티 파. 이번에는 즐거운 파티. 배꼽을 네 번 누르고 박수를 치면 디디와 티티는 아주 귀엽게 춤을 춰요. 박수를 칠 때마다 자기 맘대로 막 몸을 움직이잖아요. 쏘는 뭘까? 쏘는 노래하고 달려나가나? 그래요. 송앤런은 음정에 맞춰 원하는 곳에 누가 얼마나 정확하게 달려가는를 다루는 게임이에요. 이렇게 디디와 티티랑 놀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네. 게임 즐거웠죠? 그렇다고 게임만 시키면 안 돼요. 디디와 티티도 6살이 되면 사랑이 필요하거든요. 디디와 티티는 사람처럼 사랑을 주고받아야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라, 라는 럼미 라. 배꼽을 6번 누르고 수컷 디디와 암컷 티티를 마주보게 놓으세요. 그리고 박수. 돌림 노래도 하고 코도 깜빡거리며 짝짓기를 해요. 짝을 못 찾으면 디디와 티티는 병이 들어요.
티티 좀 보세요. 어, 불쌍해라. 막 몸을 떨고 있네. 어떡해. 외로워서 그래요. 불쌍해. 짝을 못 구하면 인치닷컴에 접속하세요. 클럽 티티에서 디디와 티티의 멋진 애인을 찾아주거나 러브 디디, 러브 티티를 다운받으면 됩니다. 쉰 목소리가 나고 주인 말도 안 듣는다고요? 먹이를 안 줬군요. 먹이를 너무 안 주면 몸까지 부들부들 떨면서 병에 걸리게 되는데요. 이때는 앰플로 치료해주세요. 역시 인치닷컴 사이트에 접속해서 다운로드하면 되겠죠? 인터넷 세상에서 나온 디디와 티티 어떠세요? 너무 귀엽죠? 디디와 티티를 많이 많이 사랑해주면 여러분의 친한 친구가 되줄 거예요.